내가 감방 세 번 간 것만 해도 예. 사실은 그 문재인이가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를 감방에 넣으려고 해도 행동으로는 못하고 있다가 예.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방송이 있죠. 그렇죠. 그게 그렇죠. 뭐 하는 단체냐.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체입니다. 그게 방송국은 어디 있어요? 그게? 방송국은 중국에 저, 있어요? 예, 아닙니다. 저 모란봉 밑에 있습니다. 모란봉 밑에.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네. 조선노동당 26 연락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거기서 방송을 예. 뭐라고 했냐? 정광훈을 죽여 예. 땅에다 묻어라. 예.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. 예. 그런데 이것도 언제 했냐면은 내가 광화문 운동을 처음 할 때 한 게 아니고 예. 광화문 운동을 쭉 해나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. 김정은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예. 말했어요. 예. 김정은 개자식아. 예. 모든 문제가 너 한 놈 때문에 일어나. 예. 예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. 바로 그 방송이 나왔어요. 예. 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요? 지금도 말입니다. 이제 그 언론들 비판하시는데요. 정확히 북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북한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저 기자들이든 네. 이 사람들은 몰라요. 제가 어떻게 조정돼서 하는지.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내가 하는 일이 간첩이 돼서 하는 일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뿌리는 지금 북한에서 조정하고 있죠.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네. 지금 현 시점에서 목사님을 생매장 시키는 것이 북한의 조카의 완성이에요. 왜 이런가? 현 시대에서 지금 찌그러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뭐냐? 자유통일에 있다. 이 자유통일은 김정은이 묘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대놓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. 하니까 이 총체적인 지위는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것이요.